외국인이 결국 매매를 한다라고 하면 큰 종목 위주로 봐야 되잖아요. 주가는 이미 2024년도에 또 고점을 찍겠죠. 지금은 특히 삼성전자 재미는 없지만 카카오 네이버 사실 드릴 말씀 없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런 말 들어보셨나 모르겠는데, 지수는 외국인이 만들고 수익률은 기관이 만든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 지금 외국인이 주춤하셨다는 말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딱 주춤하니까 지수 자체가 멈춰버렸잖아요, 맞아요, 사실. 네. 네, 지수 자 멈춰버리고 대신에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매매를 하니까 지금 뭐 섹터별로 굉장한 수익률 격차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반 1, 2, 3월 달 AI도 있었고, 그다음에 로봇도 있었고, 뭐 자율주행차도 일부 있었고, 최근에는 아직은 좀 멀었지만 바이오도 조금 수급이 조금 들어오는 것 같고, 근데 이런 종목들이 뭔가 몇몇 종목들은 큰 시세를 내기도 했지만 이 변동성이 사실 엄청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완전 기관화 장세. 예, 저는 이제 트리거를 환율이 좀 꺾여야 기관이 좀 공격적으로 들어올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확실히 오늘 딱 정확하게 앞으로 흐름을 봐야 돼, 이렇게 보면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게, 네, 오늘 보면 딱 이제 환율이 딱 꺾기 시작하니까 기관이, 외국인들은 사실 큰 의미는 없거든요. 근데 오늘 기관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기관들은 확실히 환율을 보고 움직이는 것 같다. 그러니까 1,300원, 아마 1,300원이 깨지고 내려가면 더 이제 아래로 내려갈수록 더 아마 세게 들어올 거예요, 추세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뭐 위에서, 그래서 바닥에서 못 샀다고 해도 크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고, 충분히 개별 종목 단으로는 매매할 게 많이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외국인이 결국 매매를 한다라고 하면 큰 종목 위주로 봐야 되잖아요. 결국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이런 것들인데, 에코프로비엠도 그렇고 뭐큰 종목 상위 10개인데, 사실 그런 종목에 대한 기대보다는, 그러니까 주식은 결국은 돈을 버는 싸움이잖아요. 내가 삼성전자를 샀다 뭐 그런 뿌듯함, 그게 아니라 매매를 해서 벌어야 되는 시장이라고 하면 지금은 사실 재미없는 시장. 근데 조금 종목단에서 공부를 해야 되는 시장일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반도체 섹터들은 조금 시간이 걸리겠죠. 최근에 계속 뉴스 나오는 게 삼성전자 관련된 뉴스를 보면 계속 자기 감산 안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결국은 나중에 저는 리턴으로 올 거라고 봅니다. 삼성전자도 결국 경기 민감. 한국 시장에서 그냥 우리나라 수출이 안 된다는 거는 반도체가 안 된다는 거니까. 그러면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다시 턴할 때가 온다라고 하면, 삼성전자가 그 많은 과실들을 저는 분명히 수확할 수 있는 기회가 올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기본적으로 뭐 단순하게 외국인을 기관이든 사는 게 당연히 실적을 보고 사겠죠. 실적을 보고 사는데, 딱 지금 비슷한 흐름이 딱 2018년 17, 18, 19딱 그때 흐름하고 좀 비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영업이익 추정치가 계속 뚝뚝 떨어지고 있는데요. 자, 이때거든요. 그때도 한번 나와서 말씀드렸던 것 같지만, 그때 2018년도가 삼성전자는 59조 정도 영업이익, 사상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근데 삼성전자의 직전 주가 최고치는 2017년에 나왔죠. 2017년 때 보시면 2017년도에 큰 상승이 나왔고, 우리 2018년 영업 59조 찍을 때는 분기에 최고 실적을 발표했다는 기사는 나왔지만 오히려 주가는 빠지고, 발표하고 잠깐 뜨고, 발표하고 잠깐 뜨고, 그런 흐름이 나왔었어요. 그리고 이제 막상 2018년에서 2019년 가봤더니, 2019년은 오히려 27조로 전년 대비해서 27조, 거의 반토막으로 줄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주가는 2019년도에 주가는 오히려 상승했습니다. 이런 흐름이었던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2018년 상반기에 삼성전자 리포트들, 우리나라 증권사 리포트를 찾아보면, 2019년도에 삼성전자 예상 영업이익 추정치가 60조가 다 넘었었어요. 그러니까 2018년도 당시에. 근데 주가는 이때 당시 60조 넘어간다는 주가는 빠졌었죠. 근데 막상 가서 2019년 가봤더니 주가 실적은 박살이 났었고, 이게 정당화가 돼버렸죠. 아, 그래서 외국인들 팔았구나가 됐습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딱 이때 2020년대 사상 최고치를 찍었었고요. 이때 2020년 이때 주가는 오히려 21년에 영업이익 추정치 나왔지만 주가는 2020년 정도가 거의 사상 최고치가 나왔었고, 2021년에는 오히려 주가 흘렀고 22년까지 흘렀죠. 뭐 사이클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그리고 이제 올해가 가장 안 좋은, 최근 몇년 동안 가장 안 좋은 전망치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6년. 근데 그러면 이게 정당화가 돼버린 거죠.
정당화 돼버리고 내년도 이제 39조 정도 보고 있는 건데 이제 이거를 과연 믿을 수 있느냐 이게 확신이 들려면 올해 추정치가 조금 더 나와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올해 1분기 실적 발표하고 그래서 저는 1분기 실적 발표 굉장히 중요한 게 1분기 실적 발표를 어떻게 하고 가이던스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또는 외국 그 애널리스트들의 영업이익 추정치 하향이 이제 멈췄다 올해. 그러면 16조가 올해 바닥이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리고 1분기 실적 막 추정치를 내놓잖아요. 그거에 대한 이제 발표를 했을 때 어느 정도 괴리가 줄어들고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간다라고 하면 요거 2024년 39조에 대한 이제 좀 믿음이 조금은 생기겠죠. 그러면 이거 보고 가는 거죠. 39조 보고 그다음에 68조까지도 지금 보고 있는데 지금 이거를 과연 믿을 수 있을까요? 이거 못 믿는 거잖아요. 사실 가봐야 알잖아요. 사실. 네. 근데 이제 올 연말쯤 가서 이거 내년에 이제 이게 확정이 되고 요거 내년 되겠다. 요게 되겠다라고 하면 주가는 이미 2024년도에 또 고점을 찍겠죠. 고점이라기보다는 얼마까지 갈지 모르지만 이 하락한 부분들을 굉장히 좀 많이 만회해 놓겠죠. 그래서 지금은 특히 삼성전자 재미는 없지만 그냥 가지고 있을 만한 구간에 배당주로서 가지고 있을 만한 구간은 된다. 이렇게 더 말씀드리고 있는 게 대부분의 대형주들 다 이런 관점입니다. 근데 대부분 이런 관점인데 LG 에너지 솔루션은 그나마 버티고 있어서 시장에 좀 탄력적으로 좀 상대적으로 버티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하이닉스는 조금 반반입니다. 하이닉스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예. 그 이제 미국이랑 중국이랑 반도체 가지고 싸울 때 좀 타격을 있을 만한 왜냐면 중국이 공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구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삼성전자 반도체 대형주를 갖고 있다라고 삼성전자가 좀 더 나을 것 같고 그게 아니라고 하면 지금 저도 이제 여기저기 주식 스터디 많이 하지만 반도체 소부장들 진짜 쌀 때 사려고 하려고 하시고 있죠. 언제 분명히 가긴 갈 건데 소위 이제 가치 투자자분들은 아 이거 왜 안 될까 하는 구간인데 근데 뭐 시장에서 실제로 날아가는 거는 AI나 뭐 좀 약간 실적 안 되는 종목들, 로봇들 막 이런 게 막 날아가니까 사실 지금 속 끓이는 시기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분명히 또 나중에 가면 보상받을 시기가 또 오겠죠. 예, 말 그대로 우리가 막 내러티브 그냥 말로만 올라가는 주식이 아니라 실적 베이스로 가는 시장이 분명히 오긴 올 건데 그분들의 투자 관점과 또 트레이딩을 쫓아가는 관점이 이제 주게 다르다는 건데 이제 그 두 가지를 잘 인지해 보시고 소부장도 특별하게 어떤 종목 좋다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소부장 답답하시겠지만 뭐 삼성전자가 일단은 가봐야겠죠. 가봐야 되는데 가려면 사실 기술적으로도 사실 시간이 좀 많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삼성전자가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주식이라고 봐도 한번 2020년에 큰 시세를 냈고 그죠? 엄청 거의 더블 났으니까 큰 시세를 낸 겁니다. 냈고 2년을 쉬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시체들이 위에 쌓여있겠어요. 그죠? 그렇죠. 다 매물벽이잖아, 사실. 지금은 이제 촘촘하게 다 한 5천원 단위로는 매물이 다 있잖아요. 그냥 차트 못 보시는 분들도 대략적으로 딱 그거 봐도 딱 여기 뭐 다 이렇게 곳곳이 다 저항마다 한 일정 가격마다 다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올라갈 때마다 거기서 저항받고 내려오고, 올라갈 때마다 저항받고 내려오고, 올라갈 때 저항받고 내려오고. 이거를 빠르게 치고 올라가면 당연히 가격 조정이 나올 거고, 옆으로 횡보해서 쭉 기간 조정하면 이평선들이 모인다는 것 자체가 이제 매물들이 얇아진다는 거니까 이제 지쳐서 빠져나가는 그런 구간들이 되겠죠. 그 시간이 걸리거나 그거는 이제 반도체 업황이 얼마나 빨리 회복되느냐 그거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천천히 너무 큰 기대 갖지 마시고 천천히 가도 된다. 1분기, 2분기 실적 발표할 때까지는 기다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나 정말 답답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일부 팔아서 조금 박스 상단이나 저항선 오면 팔아서 조금 올해는 결국은 최근 1, 2, 3월 달의 흐름이 올 상반기까지는 갈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개별 종목으로 매매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 한국 뭐 특히나 수출 지표, 특히 한국은 이제 수출 지표에 따라 좌지우지 되는데 계속 지금 안 좋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이대로 요 예상치대로 반도체가 살아난다면 지금 가장 엄청 엉망이라고 해도 또 수출 무역 지표들이 다 좋아지겠죠. 그러면 주가는 이미 올라가져 있을 거예요. 그게 아니면 한국은 나락으로 간다는 전제 조건을 하고 간다는데 그 전제 조건, 나락으로 가는 건데 그런 전제 조건이면 주식을 할 필요가 없죠, 사실. 네, 다시 살아난다는 전제 조건 하에 주식을 하는 거니까 그렇다고 하면 일단 지금은 버티는 구간이다. 그래서 저도 삼성전자를 지금 막 공격적으로 6만 2, 3천 원대 따라가기보다는 한 6만
뭐 오늘 같은 날이죠, 사실. 좀 확 5만 원대 들어오면 좀 사보고 또 올라가면 좀 팔아보고 그냥 그런 정도의 매매 관점, 적극적이진 않더라도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모든 대형주 다 마찬가지라고 봐요. 네. 네. 그러면 이번에는 삼성전자 반도체 말고 네. 인터넷 플랫폼 네. 네이버 카카오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는데 그렇죠. 저점에서 많이 반등했다가 최근에 다시 좀 조정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여전히 고점 대비로 한 6, 70% 정도 하락한 네. 상황인데 이 주 주식은 어떻게 뭐 보시는지 마찬가지지 않을까요? 뭐 카카오, 네이버 사실 드릴 말씀 없습니다. 네, 안 사요 저는. 네. 네, 안 삽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가야 할 그 넘어야 할 그게 너무 많아요. 물량 벽이 너무 많고요. 그리고 굵은 파란색 선이 이제 200일 이평선인데요. 40주선입니다. 40주선. 40주선인데 요 주가가 요 위로 올라가야 이제 본격적으로 물량 소화를 했다라고 보기 때문에 요 밑에서는 뭐 사실 수는 있죠. 샀다가 팔았다 샀다 팔았다 정도예요. 근데 주가 요 위에 있어야 조금 더 위로 올라갈 때 자유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냥 지금은 그러니까 요 추세 추종의 관점이 뭐냐면 비쌀 때 사고 쌀 때 매도하는 관점이에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단어가? 비쌀 때 사고 쌀 때 산다. 쌀 때 판다. 그러니까 원래는 쌀 때 사서 비쌀 때 팔자죠. 그렇죠. 팔자가 원래 기본이잖아요. 근데 추세 추종은 비쌀 때 사서 더 비싸게 파는 거죠. 싸졌다는 거는 시장에 싸졌다는 거는 뭔가 이유가 있다. 예. 네. 우리 흔히 말해서 우리 PBR 0.4배, 5배라고 쌌는데 PBR 0.3배. 뭐 최근에 막 그런 주식들 많잖아요. 차라리 그래서 이제 내가 내려가는 건 언제까지 내려갈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사실 우리가 사실 개인 투자자들 기본적으로 원하는 건 예를 들어서 이 카카오인데 카카오를 48,000원에 사서 여기가 최바닥에 사서 이게 신과를 가기를 원하잖아요. 원합니다. 근데 제가 다 해봤는데 그러니까 내 계좌에 52주 신고가인 종목이 있으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하나는 이미 52주 신고가 돼 있는 거를 바로 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검색으로 해서 오늘 52주 신고가 되는 걸 바로 사요. 그러면 내 계좌에 52주 신고가가 있죠. 그렇죠. 또 하나는 밑에서 기어다니는 거. 최소한 뭐 52주 신저가라든 뭐 어디 가격이든지 간에 밑에서 있는 거 사서 그 주식이 52주 신고가까지 올라갈 때가 기다리는 거예요. 그죠? 단타가 아니라고 하면. 근데 제가 다 해봤거든요. 근데 후자는 굉장히 어려워요. 되는 케이스도 있지만 더 내려가는 케이스도 많고 그 과정이 올라가는 과정 동안 기회비용을 쏟아내야 되는 것도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그냥 쉽게 하려면 그냥 52주 신고가 가 있는 거를 사는 거죠. 그런데 이게 대부분 이게 어려워요, 사실. 무섭고. 근데 카카오만 봐도요. 지금 보면 그렇지만 요때로 돌아가 보면요. 요때 이제 우리가 한창 버블이라기보다 이제 주가 올라갈 때 요때도 52주 신고가 있잖아요, 사실. 네. 41,400원. 이때 샀다고 쳐보면 우리가 여기서 살 수도 있지만 여기서 사서 이렇게 올라가는 게 베스트인데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안 그런 주식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이건 올라갔으니까 이렇게 후행적으로 보여지는 거지. 근데 여기서 이제 올라갔다 여기서 샀다라고 치면 사실 이때만 해도 카카오 비싸다고 그랬었거든요. 네, 비싸다고. 근데 주가는 이렇게 갔었잖아요. 52주 신고가 역차적인 신고가로 갔습니다. 근데 카카오만 그랬느냐? 최근에 에코프로 시리즈도 마찬가지잖아요. 에코프로 시리즈도 여기 앞선 요 자리에서도 여기서도 그랬었고 그 다음에 최근에 흐름 내에서도 여기서 사가지고 뭐 기업 가치 통해서 이건 더 갈 거다라고 해서 뭐 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 더 할 수 있지만 냉정히 보면 여기를 뚫고 가서 사는 게 속 편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를 뚫고 가서 사도 요만큼은 또 수익이 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 올라갔으니까 망정이지 여기를 막고 또 훅 빠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52주 신고가 종목을 사는 연습을 저는 충분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제 의견이기도 하지만 이제 최근에 보면 이제 책들도 많이 나와 추세 추종과 관련된 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더 52주 신고가에서부터 매매 시작한다라고 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이제 신고가 매매하시는 분들 특히 저가 매수보다는 불타기라고 하죠. 피라미딩 기법. 그렇죠. 네. 네. 추세 추종 전략에서는 여기 사서 올라갈 때 더 태워버리는 더 태운다는 게 아니라 더 사는 전략. 그런 전략들이 사실 일정 부분 개인 투자자들의 매매 전략에는 저는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바닥에 사서 내가 최바닥에 사서 최꼭대기 팔겠다. 그거 자체가 굉장히 조금 시장을 정확히 맞추겠다는 거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최근에 이런 주식들이 굉장히 많죠. 다우데이터만 해도
지금 이렇게 흐름이 엄청 많이 올라갔죠. 알게 모르게 뭐 시장 뭐 무슨 일이야 하는 것처럼 엄청 많이 올라갔죠. 그 다음에 선광이라고 하는 주식도 최근 이런 주식도 있었습니다. 이거 보면 이거 무서워서 이런 자리 얼마나 무섭겠어요. 바닥에서 더블 이미 난 상태인데 그죠. 근데 이 주식이 이렇게도 갈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도 이렇게도 갔었고 그 다음에 삼천리만 해도 우리가 흔히 아는 삼천리만 해도 이렇게 올라갔죠. 이 추세 추정 깨지지 않고 가는 놈들이 더 확실히 센 장,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종목보다는 지수보다는 종목장이 말씀드렸던 게 이런 종목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이런 매매를 하면 편한 게 뭐냐면 편안함과 불안 당연히 동시에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물론 떨어지지 사면 그게 심리적으로 편하다라고 하시거든요. 바닥인 것 같아서. 근데 떨어지는 주식 이제 그런 분들일수록 사실 이런 주식 무서워서 못 사세요. 근데 떨어져 있는 바닥, 뭐 쌍바닥, 뭐 쓰리바닥에서 산다라고 하면 그게 뚫고 내려가는 케이스들도 사실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런 거는 근데 심리적으로 편하죠. 왜냐하면 언젠가 올라올 것 같으니까. 근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더 뚫고 내려가는 케이스도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반대로 생각해보면 얘는 뚫고 올라갔으니까 더 치고 올라가는 케이스도 있을 거라는 거죠. 추세 추종의 매매 관점에서 그 주식을 하면서 가장 이 추세 추종을 하면서 가장 유의를 해야 되는 거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내일 주가가 오를지 내릴지 얼마큼 오를지 얼마큼 내릴지 모르지만 딱 하나는 내가 정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뭘 것 같아요?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아니요. 딱 하나는 내가 통제 가능합니다. 딱 하나 주식을 하면서 내일 주가에 있어서 딱 하나는 맞춘다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딱 하나는 내가 정할 수 있어요. 사고 파는 거 아니에요? 사고 팔고 내가 오늘 샀을 때 그렇죠. 사고 팔아서 딱 하나 정할 수 있어요. 뭐냐면 사고 팔고도 맞는 말이긴 한데 이 주식을 매매했을 때 손실 날 수 있는 최대 금액. 그거는 내가 정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주식 1,000만 원 사서 난 내일 이 주식으로 최대 아무리 많이 잃어봤자 50만 원만 잃을 거야. 는 내가 정할 수 있어요. 다른 건 못 정해요. 그렇죠. 이게 내년에 내일 얼마 오를지 많이 올라가면 더 줘준 거고 얼마 오를지 또는 얼마 낼지는 모르지만 팔고 더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그만큼 안 떨어질 수 있지만 내가 이 주식으로 내일 얼마큼 손실 날지 내가 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만 지켜내면 기회는 계속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소위 가치 투자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그게 무슨 말이라고 할 수 있지만 뭐 손절매는 절대 안 해. 더 싸졌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뭔가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가치 투자는 굉장히 좀 어려운 과정이라고 봐요. 그래서 추세적인 관점을 본다라고 하면 이런 마인드는 굉장히 좀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보셨으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들고 그 우리 흔히 말하는 추세 추종자들 정말 우리는 사실 미국에서 큰 주식으로 큰 돈 벌었다고 하시는 분들 보면 사실 가치 투자 대가들만 사실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에 못지않게 기술적 분석이나 추세 추종자들 추세 추종 매매를 하시는 분들 뭐 우리나라에 많이 알려진 터틀 트레이딩으로 알려진 리차드 데니스라던가 뭐 레일 위암스나 이런 분들 보면 그렇게 승률이 높지 않습니다. 네, 승률이 높지 않아요. 근데 돈을 이제 주식으로 번 게 다 인정 증명이 됐으니까. 근데 그런 분들 보면 승률이 한 30% 40% 내외예요. 그럼 10개 사면 7개는 손절한다는 건데 대신에 7개 손절은 굉장히 타이트하게 그러니까 내가 손실 금액 부담할 수 있는 금액은 딱 정해져 있고 대신에 지금 보여드렸던 종목들 쫙 뻗어나는 종목들이 나머지 종목들을 다 커버를 하는 거죠. 소위 말하는 승률이 아니라 손익비의 개념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은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손실은 짧게 이익은 길게 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을 제 같이 투자하는 동료라기보다 이제 같이 모임에 있는 분한테 얘기했더니 자기는 죽어도 손절은 안 한다. 근데 그분도 자산으로 주식으로 꽤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할 말은 없어요.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는 거고 그거 못 기다리고 내 성격이 이거라고 하면 이렇게 하는 것도 방법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던 기억이 나는데 근데 이렇게 하다가 쭉 내려가서 하면 근데 그분 투자 뭐냐면 엉덩이가 엄청 무거워요. 나는 진짜 엄청 버틸 수 있어. 엄청 버틸 수 있어. 엄청 버텨서 먹었어.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버티는 거죠. 그리고 그분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회사 거의 뭐 본인 다니는 회사 아니면 거의 출근하다시피 하는 회사 할 정도예요. 다 빠삭하게 알고 있는 거죠. 이 회사는 버티면 올라온다는 걸 알고 있는 정도인데 그 과정까지 가는 게 굉장히 힘들죠. 사실 힘들죠. 일반 투자들. 네. 네. 그 정도로 빠삭하게 안다라고 하시면 사실 그런 분들이라고 하면 사실 뭐 방송 뭐 들으시겠어요. 그런 분들은 이미 본인만 확건 투자 철학도 있고 자산도 이루셨을 텐데.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 그런 슈퍼개미들의 투자 지평하고 우리의 투자 지평은 시간 지평은 좀 달라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한국 시장이 어떻게 보면 우리 추세 추종하기에 더 좋은 시장이에요. 왜냐하면 사이클이 명확하게 있고
이게 실적이 아니더라도 모멘텀으로라도 추세 추종이 한번 쫙 뻗어나갈 때 최근에 AI나 로봇이나 자율주행 이런 거 봤을 때 방산이나 봤을 때 분명히 기회를 준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전략들은 한번 해보시고 시중에 최근에 많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추세 추종과 관련된 책들 한번 공부해보시면 되게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써있지만 항상 결론은 손실은 짧게 이익은 길게 그리고 리스크 관리 딱 그걸로 결정이 됩니다. 네, 그래서 한번 그거에 대한 전략들 뭐 매매 타이밍 뭐 세부 타점 막 타점이란 말 좋아하거든. 딱 여기 사면 올라가는 거. 근데 결국 저것도 다 해봤지만 결국 시장이 먹여주는 거예요. 시장이 좋을 때 많이 벌고 시장이 안 좋을 때 조금 잃고 그거 전략 반복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한번 마인드셋을 한번 가져보시고 매매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3월 투시경 세미나의 주제는 두 개입니다. 하나는 챗GPT 의미와 활용 그리고 투자자 측면에서 챗GPT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두 번째 주제는 지금 금융위에서 STO 증권 발행을 허용했는데요. 이게 토큰 증권이거든요. 이게 기업들의 측면에서 어떻게 활용 가능하고 또 개인들은 투자자 측면에서 STO 증권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러한 주제가 되겠습니다.